안녕하세요. 산야초 송주영 실버TV 송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약초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토목령은 지천입니다, 지천. 근데 빨간 색하고 초록색하고는 진짜 색의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이렇게 보면은 한여름에 쌈딸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이 들 정도로다가 파란 소나무 속에 새빨간 명감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정말 너무 이쁩니다. 참 어디 가나 지금 아주 토복령 열매가 가장 으뜸으로다가 잘 보입니다. 새빨간 모습이 정말 너무 이쁘죠. 요런 자락을 잘 보면은 도라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이런 도라지를 만난다는 거는 보너스죠, 보너스. 보너스입니다. 도라지 싹대가 상당히 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벼고동 나무가 있습니다. 벼고동 나무.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벼고동 나무의 기둥을 한번 보고 있는데, 나무 줄기가 이렇게 새파랗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나무 자체가 약나무죠, 약. 유리산루의 나방꽃이가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겨울에 이렇게 마른 갈대숲을 다니다 보면은 초록 색깔로 다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한겨울을 지내다가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구나, 이제 올 5월 6월이면은 우아해서 커다란 날개를 피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나방의 고치입니다. 한겨울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꼭 나뭇잎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속 안에는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나방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고치로다가 속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노박동굴 열매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이야, 이 진짜 좋은 약초인데 너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따가 하산길에 좀 가져다가 말려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도 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오,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하고 예쁘게 달려있는 노박동굴을 만나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쪽도 있고 여기 가득입니다. 한가득.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씨앗이 다 떨어졌었는데 잔뜩입니다. 잔뜩. 이야, 오늘 이것 좀 손맛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매달린 껍질이 바로 참마 씨앗입니다. 참마 종자. 참마 씨앗으로서 요 덩굴 밑에를 잘 찾아서 캐보면은 마가 나옵니다. 마가. 이 참마는
아주 깊은 산보다는 산자락 그 초입에 이런 데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참마입니다. 또 깊은 산 쪽이라 또그 낮은 쪽에 골짜기 쪽에서 찾아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치가 있습니다. 지치. 지치는 항상 이렇게 겨울에 봐야 되는데 올 겨울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다시피 해가지고서 이 지치 씨앗도 이렇게 아주 하얀 은단한 색깔로도 보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자연 색깔에 변한가 봐요. 이눈 속에서 봤을 때에는 아주 하얗게 보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흔하게 보이질 않네요. 자, 이 씨앗은 걷어갖고 우에다가 살수 있게 자생지니까는 아마 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렇게 씨앗을 품어주고 이 싹대는 잘라서 버려야지 다음 사람이 혹시라도 캐지 못합니다.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싹대 조그만 거 하나만 봐도 지치라는 걸 알고서 채취를 해가기 때문에 조금 작은 것들은 이렇게 싹대를 미리 다니면서 뽑아주면은 올해도 또 어김없이 한 해를 잘 보내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치 싹대가 마른 싹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에도 이렇게 하얀 씨앗을 맺고서 이후에 아직 안 떨어진 거는 저 검은 돌을 비춰보겠습니다. 씨앗이 하얗게 잘 보일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지치입니다. 지치. 지치는 이 줄기에도 아주 잔 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털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시라고 그래야 되나, 어찌됐든 간에 지치는 이렇게 겨울에 눈 쌓인 상태에서 이거 찾는 맛이 정말 제맛이었는데 눈 없는 겨울산에서 지치를 만나니까는 별 흥미는 없습니다. 씨앗이나 주변에다가 털어줘서 많이 자생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씨앗을 걷어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아주 많이 자손들을 퍼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라니 무지하게 울어댑니다. 자기 구역 박쥐났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닐 때에 저렇게 산짐승 소리가 들리면은 가끔가다는 섬찟섬찟하기도 하죠. 진짜 이것도 십몇 년 만에 와보는 것 같아갖고 산자락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로다가 바뀐 것 같아요. 기억도 어렴풋하고
더듬어서 더듬어서 예격을 더듬어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에 아마 숲도 소개시켜 드릴 거가 있습니다. 이게 산 복숭아 나무입니다. 산 복숭아 나무. 산 복숭아 나무에는 이렇게 상황버섯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개복상황이라고 그러죠. 개복상황. 상당히 컸던 나무인데 저 중간중간에도 있었던 건데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고 이미 생을 마감했는데 이 아이들은 멀쩡한 개복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락으로다가 한번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